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인천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천 매화동산입니다. 인천 매화동산은 인천 서구 시천동 59-1로 찾아갈 수 있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봄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이기도 하고 올해는 정말 오랜만에 일상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기도 해가지고 매화동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 매화동산의 매화꽃은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요. 3월 말경에 완전 만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천 매화동산 같은 경우는 경인 아라뱃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곳인데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그리 넉넉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매화동산은 이른 봄 은은한 향기와 함께 피어나는 매화를 주제로 조성한 정원인데요. 매화를 예찬한 옛 시하하고 40년 이상 된 매화와 더불어서 선조가 사절호라고 칭하고 흠모하던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심고 전통 양식에 담장하고 정자, 항아리원 등으로 정원을 구성한 곳인데요. 역시나 이름답게 주인공은 매화입니다. 매화동산 가운데에는 정말 한국 향기가 진하게 나는 꽃마루 정자가 있어서 이곳에 잠시 앉아서 매화를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매화동산이 조성된 곳은 거미어 유희강 선생의 생가가 있던 마을로 그 역사적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매화가 피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씩 팝콘 같은 매화의 꽃망울이 터지면서 방문객들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이른 봄 소식을 전해주는 매화와 함께 인생사진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봄에 인천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매화가 장관인 매화동산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